그 제가 작가님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책도 읽어보고 네. 영상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서 말씀해 주신 영상이 네, 네.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아, 근데 사실 이게 고수라는 단어를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네. 네. 옛날에 그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책이 잘 됐잖아요. 많이 팔렸어요. 네, 한 40세 정도 네.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해서 재미를 보니까 그다음부터 막 출판사 고수야. 아니 다 고수야. 정말 아, 나는 별로 나가서 아, 그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아, 이거 요번에도 이거죠. 이것도 고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수는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굳이 그렇죠. 정말 부자들은 보면 맞아요. 본인이 부자랑 사실은 왜 알아서 도움될 게 없는 거예요. 유명해. 그러니까 보면 네. 하수들은 자꾸만 자기 알리려고 막 페이스북 도배하잖아요. 네. SNS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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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자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중에는 거의 네. 없어요. 정말 처음 보세요. SNS에서 네. 정말 유명 인사들 중에 손으로 꼽는 데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지만 네. 저자분을 인터뷰할 때 두 종류 나뉘거든요. 네. 한 분은 내가 알고 있는 다 알려주려는 아, 작가님이 있고 아, 또 하나는 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네. 내가 약간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다 얘기하면은 아, 나한테 이제 안 오지 않을까 아, 이걸 열면서 이게 숨기는 게 좀 느껴지는 아, 저자분이 그래요? 있거든요. 어, 저는 어때요? 작가님은 다 오픈 카피 레프트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내가 가진 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돈 관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오너들도 많이 알거든요. 네네. 또 네. 오늘 오후에도 제가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 네. 이제 고깃집인데 그냥 고깃집이 2,000억을 해. 와. 네? 그냥 고깃집이 아니야. 네. 그 고깃집에 이제 그 이제 오너하고 네.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도.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래서 일부러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싫어한다고 자기 고깃집 그쵸. 얘기하면. 그렇죠. 싫어. 어떤 장사 안 되는 자기네 고깃집 상호 좀 얘기하는데 여기는 네. 아휴. 그 예약이 안 돼. 아. 그 고깃집은 예약이 안 되는데도.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나보다 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네.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성공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에,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어, 저는 한근태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설명이 필요 없는. 아, 그치. 네. 저는 그냥 그렇잖아요. 뭐 나는 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정의는 지난번에 그 누가 김승우 회장이 그랬나? 네. 사장학 그 네, 김승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는 15살짜리의 나, 또 하나는 65세 됐을 때의 나.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저는 65세가 넘었으니까 네. 제가 보면 뭐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게 살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번 책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하면 경제적인 부자를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으면 네. 나는 오히려 그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씹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신적 으로는 저는 상류층에 살고 싶어요. 정신적으로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네. 남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책을 읽고 네. 다양한 분야에 네.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도 뭐 대통령 욕이나 하는 대신에 네.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네. 수 있는 난 네. 이거를 나는 되게 좀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님처럼 책을 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축은 운동, 네. 독서, 네. 글쓰기거든요. 그다음 나는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게 내 주. 아침에도 저는 1시간 운동, 코칭 받고 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책을 안 읽고 네. 아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글을 안 쓰면 네. 어떻게 행복할. 제가 이번에 우리 딸들이 이제 와갖고 한 달 동안 집에 있는데 곤잠을 네. 놀러 갔어요. 근데 네. 저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데 네. 손주들이 자는 자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는가 불을 이야 죽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4시부터 뭐래 테레비를 봐 뭐래 네, 네. 그리고 난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은퇴했잖아요. 네, 네. 야 그러니까 글 안 쓰고 책 안 읽으면 뭐 할까 새벽 4시부터 네. 정말 무료한 삶이 될 것이다.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작가님께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알려주고 글쎄. 또 그게 또 돈이 되고 하니까 네.
완전 너무 행복한 삶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면서 되게 좋죠. 네, 그죠. 네. 아, 제 롤모델이십니다. 아, 충분해 이게. 네. 아니 그래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네, 거지. 네. 이거 정말 좋은 직업이랄까. 네,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작가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네. 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이런 분도 혹시 있어요? 어 너무 너무 많죠. 그 뭐 네. 어떻게 이루 뭐 부모님부터 비롯해서 뭐 네. 선생님까지 뭐 위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도움을 준 사람 이런 것보다 네. 오히려 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네. 라는 질문이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온 것 같아. 앞이 안 보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다. 캄캄하죠. 아니 그럼 나는 그 거꾸로 질문 던져요. 뭐 옛날에 앞이 화내냐? 그러잖아. 네네. 아니 얘도 앞이 화나면 살 수가 없어요. 얘도 뭐 다음 달에 너 교통사고를 한다 이러면 내가 살 수가 있겠어요? 오, 네네. 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야. 네. 애도 모르니까 애 낳고 네. 취직도 모르니까 하고 네. 잘리는 것도 모르니까 잘리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하잖아요. 네. 난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지나가 보면 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커넥트 더 낫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말해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왜 나한테 이런 뭐 이제 불운을 줄까라든지 아, 왜 나는 부자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네. 서민일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난 지금 와서 딱 보면 네. 견적에 나와요. 아, 아, 제가 공학 박사잖아요. 요새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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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지금 생각하면 야, 모트로 미국 가서 그래 공학을 도대체 몇 20년을 한 거잖아요. 20년을 네, 네. 그럼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응? 그게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결혼에 대한 책도 그렇죠. 거기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결혼 관련된 것도 제가 네. 야 인생에 있어서 너무 너무 중요한 결정인데 네. 너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행히 네.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얻어서 이렇게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장 큰 공은 우리 아내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 즉흥적이고 네. 그다음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되게 차분해, 침착하고 오, 네. 그 덕분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상한 여자를 만났으면 네. 내 인생은 절단났을 것이라는 게 다 가설이야. 아 그렇죠. 근데 네. 지금도 나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쓴 이유가 네. 약간 결혼 면허증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응?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거는 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응? 아니, 저도 이제 아직 미혼이라서 예, 예. 대체 뭘 봐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네. 5%도 안 돼요. 전 네. 국민에. 네. 근데 호주는 97%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는 장기 기증 하려면 자기가 써야 돼. 나 장기 기증하겠다. 네. 근데 호주는 안 쓰면 무조건 디폴트야. 아, 안 쓰면 기증이구나. 네. 그게 차이거든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할 때도 네.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 네.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뭐 무슨 뭐 그렇잖아. 무슨 뭐 키도 얼마가 돼야 되고 돈도 어쩌고 저쩌고. 네. 난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야. 네. 그다음에 그런 인간이 존재해도 그 인간은 나를 좋아할 가능성 거의 그쵸, 없어. 그쵸. 그럼 모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 오히려 네. 나는 이거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걸 쓰는 게 좋아. 나는 절단된다. 그렇죠. 난 이것만 안 되면 된다 이거. 날 되면 뭐 아픈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든지 네. 있잖아요. 네. 난 더러운 사람은 절대 이런 게 있잖아. 네, 네. 그걸 하면 나머지는 다 받아들일 수 있을게. 그게 네거티브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혼할 때도 네거티브 네. 시스템 하면 어떤 거예요? 나는 저는 게으른 사람. 그렇지 또 네. 그러니까 또 게으른 사람. 책 안 읽는 사람. 그렇지.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다 오픈해 놓으면 됐거든. 알겠습니다.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네. 노력해도 사실 삶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 편하기도 하고 이게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변화는 네. 재정의 무슨 단어든지 재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리 데피니션. 네네. 제가 재정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재정의는 네. 그러니까 몸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네. 세 번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게 변화다? 예, 세 가지가. 아 네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응? 견딜만한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나 볼 때는 네. 90%는 서류 조정 탈락이야. 말로만 간절하지 네. 전혀 간절하지 않아. 아, 뭐, 똥배 이렇게 나온 사람 보세요. 네. 응? 똥배 견딜만한 거야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책을 만났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하다는 게 사실 이게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난 10억을 갖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난 자나깨나 그 사람은 누우나 서나 나 10억 가질 거야, 10억 부자가 자기 체면을 걸고 막 시크릿이라고 하죠.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 나는 간절해. 간절한데 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뭐 저는 명확해 보는 열정과 열망의 차이가 있거든요. 열정과 열망은 열망은 번개 타나가 똑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팍팍 타지만 바로 네. 식어요. 아, 응? 네. 열정의 핵심은 꾸준함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개 탄이야. 열망이군요. 열망이야. 너무 갖고 싶어 포쉐. 뭐 아무것도 안 해. 네. 시크릿? 난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아요. 그 무슨 뭐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계속 간절히 바라면 된다? 난 그거 별로 난 그런 네. 거 별로 나는 꾸준함을 믿어요. 우수함의 자유가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그래요. 네. 책도 이렇게 20년, 30년씩 읽고 운동도 지금 10년 이상. 아, 그래야지 뭐가 변하지. 네. 아니, 하다 말다. 아, 그게 무슨, 그래서 10억 될 것 같으면 뭐. 백날 해봐라. 나 안 된다는 거 한 번 건던져요. 너 한 번 해봐라. 네. 절대 안 될 것이다. 네. 넌 가난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네. 그 사람의 사연의 습관을 보면요. 그냥 견적에 나와요. 몸도 그렇고, 공부도 네.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독서, 운동, 글쓰기를 꾸준히 했죠. 20년 이상 하신 거죠? 20년 이상 했죠. 그래서 이제 40권, 50권? 50, 쉬운 한 권. 이제 50권, 51권의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네. 꾸준히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잘 되고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이 네. 어떠셨어요, 과정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네. 저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네. 나와서 막연하게,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 또 없을 때지만 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글 쓰고 내가 아는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직업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컨설팅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니까 처음 10년은 돈도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실력도 좀 늘고 좀 사람들한테 조금씩 좀 알려도 주고 이러면서 네. 조금씩 뭔가 이렇게 네.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나는요. 혹시 뭐 변곡점 같은 게 있었어요? 변곡점 같은 게 있죠. 변곡점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기존 회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일반 회사는 들어가기 싫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어서 한 게 네. 가장 큰. 변곡점이고 네. 또 하나는 세르시오라는 곳에서 네. 책을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게 저한테 네. 큰 변곡점이죠. 처음에는 사실 마뜩 찮았어요. 네. 싸나이가 무슨 남 자기 책도 아니고 남 쓴 책을 소개하나라 네. 이게 그러니까 네. 고정 고정관념이죠. 아씨 내 네. 책도 아니고 그쵸, 네.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죽이는 거구나. 이게 네. 은행 돈 쌓이는 것보다 이 직 쌓이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책을 제가 이렇게 매년 5권씩 내는 게 그 미천 네. 덕분이거든요. 세 번째는 네. 글쓰기 사건이죠. 저는 사실 글 쓴 적이 없었어요, 별로. 네, 네. 근데 옛날에 우리 상사가 네. 지가 써야 되는 사보의 글을 나보고 쓰라고 네. 강제로 막 이제 시킨 거죠. 네. 처음에 막 투덜투덜했죠. 네. 아씨.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기회라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짜증나는 일, 부당한 요구, 실직, 이혼, 네. 파산, 네. 이게 다 이제 기회가. 아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수라는 제가 봤을 때 키워드를 가져가신 분이니까 예.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네. 그냥. 그 많은 분들이, 뭐 2030분들 포함이 전부 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난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난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봐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여행? 차, 여행이 무슨 일이야? 씨. 네. 음악 감상? 아이고, 씨. 다 수동적인 거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일, 네. 잘하는 일, 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해야만 하는 일이야.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 그걸 잘해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아, 이거 걸레질이 됐건, 네. 청소가 됐건, 네. 쓰레기 치는 게 됐건. 네. 그렇잖아요.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네. 그럼 기회가 와요. 이야, 제일 잘하는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돼. 에이씨. 그런 그걸 쫙 호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메뚜기처럼 네, 네, 네. 맨날 보세요. 이거 알바하다가 안 되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 그까지 그 6개월 알바했다고 그 업의 본질을 알 수 있겠냐는 거야. 모르죠. 아, 네. 그럼 평생 걔는 네. 대리운전하다가 뭐 편의점 알바하다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해야만 하는 네. 일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네.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 열심히 계속 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자기가 찾아야지. 그러니까 해야만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흥미가 있고 계속 하는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쵸.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해야만 하는 일을 나는 그냥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함은 성실하고 네. 성과를 내잖아요. 네. 그럼 기회의 문이 열려요. 근데 이거 하다가 치고 네. 저거 하다 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모아서 네. 술 먹었다가 안 오고 네. 평생 천국문은 열리지 않아요. 해야만 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은 견디지 못하는구나 하는 게 나와요.